처음에는 킹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라보로만 일을 하셨습니까? 라보로만? 아, 나는 운전은 여러 군데 대형 면허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나는 큰 차도 해보고 버스도 해보고 조금씩은 다 해봤어요. 버스도 해보고 큰 차도 해보고 했는데 네. 라보가 더 맞더라고요. 그럼 라보로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라보로? 라보 한 대가 오래됐어요. 한 20 처음부터 다른 거는 조금씩밖에 안 하고. 아, 처음부터 라보를 하셨습니까? 다마스 하다가 라보 했죠. 다마스. 그거는 내 라보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용달을, 총종 용달을 하실 때는 그냥 다마스로 처음에 시작을? 네, 다마스 하다가 라보를 바꿨죠. 제게는, 야 이걸 2003년도에, 네. 2003년도에 다마스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마스로 하다가 왜 라보로 바꿨습니까? 다마스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다마스는 또 잘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다마스는 해보면, 예. 예. 다마스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 꽂는 짐, 그게, 그런 거는 못 싣고. 그렇죠, 못 싣죠. 맞습니다. 예. 옆에서 지게차, 요새는 다 그런 짐이 많거든요. 팔레트 짐. 그렇죠. 그 인천 같은 데는 거의 다 팔레트인데, 그건 못 싣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또 영등포 같은 데는 거의 다 위에서 지금 내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네. 예예. 예. 물건 싣고 거기서 때리시려도 지붕이 있으니까 못 실으니까. 그렇지. 가면 빠꾸 다 빠꾸. 그러니까 라보는 하루에 막 4, 5 탕 뛰는데 나는 뭐 한두 탕 뛰고 끝나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꿨죠. 아, 그것도. 이야, 그 이유가, 아.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 라보가, 저, 다마스가 좋지요. 비와도 좋고 좋은데. 네, 예. 아, 돈 벌자고 해서 돈이 안 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 시흥에도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다마스 애들은 불쌍해 죽겠어. 일을 못하니까. 한번 빠꾸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일하기가 좋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이 있어.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 초창기 때는, 젊은 애들한테도 굽시굽시하고 밥 사주고 막 선배니 선배냐 그래야 돼요. 왜냐면 가주니까 약도를 안 아껴줘. 너 삐딱하게 보면 특히 시흥 같은데 얼마나 굽잖아요. 그렇지. 약도도 내가 당신 골탕 먹이려면 쉬워요.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고 약도를 그래갖고 반대로 그려야지. 이쪽을 우회전인데 좌회전으로 그려봐요. 그러면 하루에 한 탕도 못 돼요. 그러면 선배한테 너 왜 이렇게 약들이 이렇게 받았겠어요? 일단 짤린 그러니까 두 달 하다 관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한두 달 하다 옛날 용단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 아, 그렇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왔고 난 내비게이션 처음에 샀을 때 시흥에 있을 때 샀는데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니 운전께나 했다는, 내가 10년 했을 때 내비게이션 나왔거든. 네. 운전께나 했다고 펌 잡더니, 내비게이션을 다 촌사람 마냥 이러더니, 한 달이 있더니, 슬금슬금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하죠. 그,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나올 때는, 쓰렁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수지가 있으면은, 네. 이쪽을 아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온다고 난리치지. 내비게이션 됐다. 뭐 그렇죠, 그렇죠. 행도 오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엄청 똑똑해져가지고. 아, 너무 똑똑하지. 거의 뭐 100%야, 지금. 예, 맞아요. 더군다나 너무 핸드폰, 이게, 티맵 같은 거는. 네,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목걸이도 정확하다 보니까, 용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용달이 일거리가, 요즘에 일거리 같다고 얘기만 하죠. 일거리요? 아,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옛날에는 진짜 없었어요. 옛날에는, 갔다 온 왕복을 갖고 편도 요금 받는 거야. 한 5만 원이라면 갔다 와야 5만 원 받지만 네. 지금 5만 원 가면 여기서 물고 싶고 또 오면 1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이 없어. 근데 고참하고 초짜들은 없다고 했지. 초짜들. 왜냐면 고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에 일 아침에 나오고 몇 시에 어디 일하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만 참석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첩자들은 그런 데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는 거야. 돈 많다고.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택시들도 마찬가지야. 택시들도 어디 나오면 아침 몇 시에 나오면 손님이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용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한 20년 되니까. 예. 지금 일 많이 안 했어요. 뭐,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만 딱 하고, 오전에 끝나고, 그냥 끝나고 집에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아, 난 하루 종일 해야 돼, 15만 원.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오전에 어떻게 15만 원 하고 끝나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어, 간단해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1,000원에 8만 원 받고 내고, 보통? 네. 오는데 7만 원 받으면 15만 원 오는 거. 네, 맞아요. 아침에 일이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일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모르는 데를 갖고, 강남 같은데, 토요일 같은 하루 종일 해도 일이 안 나오면서도 엄청 목적하는데, 그런 데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초짜들이 나한테 맨날 전화와요. 지금도 여기 시흥에는. 똑똑한 애들 많아요. 언제서도 보면, 뭐, 중령 출신, 뭐. 아, 그렇죠. 네. 예, 보면, 걔네들도 나한테 전화와갖고, 뭐, 지금 아마 차 팔았으면 또 전화 올 거예요. 얼마 팔냐고. 아, 이제 모르는 것 같아도. 예, 그렇죠. 맞아요. 한 20년 예. 하니까 용달 사장들도 거의 다 알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용달 회사에 들어가면, 늦게 오면 왜 늦냐고 왜 어디 갔다 오냐 그러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든 들어오든 말을 못했지. 그러니까 뭐 잘 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풀이를 끼니까 편하고 네. 일은 쉬워요. 근데 단지 걱정되는 거는 나이가 못하니까 운전이라는 게 사고가 나는 게요 순간적이더라고. 0.0매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뭐, 내가 이렇게 사고 낸 건 없는데, 뒤에서 받아서 그렇지. 네. 이게, 겁이 나요, 자꾸만. 나이가 먹으니까 감각이 돼.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게 없는데, 지금 정밀검사라는 게 생겨. 아, 그죠. 맞아, 1년 만에. 60이 넘어가니까, 65세 이상.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야. 네. 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아, 그러니까. 나 그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예. 받아놓게, 그거 안 받았으면 이거 발행 못할 뻔했어. 이거 안 받은 사람 이거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합격을 해놔서, 네네. 가서 이걸 받으러 가더니 금방 해주더라고, 돈 2만 원 내니까. 근데, 네, 맞아요, 예. 그 합격 못했으면 다시 또 시험 봐야, 이거, 이, 봐가 합격해야, 이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 시험이 까다로워갖고. 맞아요. 저번에 그 택시 하시는 분도, 그래 얘기하더라고. 내가 걱정되는 게, 또 일하고 어떤 사람이 자꾸 이게 떨어져갖고, 젊은 애들이 떨어지니까, 내가 합격하고 나오는데, 젊은 애들이 떨어져갖고, 아유, 어르신은 어떻게 돼서, 그 학교에 해야 난 떨어졌는데, 그게 젊은 애가. 헷갈리니까, 이거 문제가 좀 헷갈리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나 시험 2번 봤는데, 2번 다 합격했어. 그래갖고,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그렇게 생겨갖고, 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인성 하나만 했습니까? 인성? 아니요. 나 인성을 하다가 예. 걔네들은 23% 떼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 23% 떼죠. 그래서 24시. 아, 24시만 나와. 전국 24시. 네, 그것이 네. 수술회가 없어요. 어? 있긴 있는데 네네. 없는 것만 그냥 싹싹 골라요. 그걸 없는 것도 있습니까? 아유, 많죠. 수술회가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5만원 하면은, 예. 걔들은 6만원 받아갖고 자기가 만원 떼먹고, 이, 오픈에 내올 때 5만원을 그냥 내버려요. 네네네. 그 대신으로 돈을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보름수 한 달 있다가 나와요. 그 중국 24시 코로나. 네. 네. 그것이 한데, 한 분도 안 됐어요. 왜냐면 걔들도 약점이 있어요. 예. 초짜들은 그걸 모르는데, 예. 무슨 약점이 있냐면, 한 달이 넘었네 돈이 안 주잖아요? 예. 그럼 일산에 코리아한테 전화를 해요. 예. 아, 이게 무슨 퀴즈에 돈이 안 나온다. 그럼 걔들이 쪼끄를 줘요. 당신 돈 주라. 일에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럼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당신 만약 오늘 중으로 돈 안 내면 내가 저 착지에다 돈 청구하겠다. 그러면 그냥 돈이 착 들어요. 착지가 뭐예요? 착지가 뭐예요? 납품한 데에서 걔들 돈 받아서 먹고 사는데 내가 만약
물건 여기서 배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배달했습니다. 그럼 여기 해운대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 도착지에.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상전이거든. 얘들한테 돈을 받는 데들은 내가 전화하면은 거래처 끊어져 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벌벌해요. 거기다 대고. 다른 애들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 오늘 중으로 돈, 그것도 금방 하면 안 되고 한 달도 넘어 한 달 발음쯤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네. 그 얘기를 한마디 해요. 너 오늘 중으로 돈 안 주려면 내 척지에 전화할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냥 돈이 뭐 10분 내에 쳐 들어와요. 걔들은 거래처 끊어지니까. 그렇지. 그래. 아, 맞네. 그것을 잘 모르는. 그게 잘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되니까 예. 돈 받는 요령도 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애들은 두 달도, 두 달, 세 달도 못 받아서 질질 짜는데 그걸 몰라갖고. 실질상으로 24시 콜이 훨씬 인성보다 수입이 낫더라고요. 아, 24시 콜이 이제 인성보다 훨씬 낫다? 인성은 무조건 23%를 떼요. 아, 제가 뿌릴 때 23%쯤 남는 게 없어. 10만원에 하면 2만 3천원을 뛰거든. 네. 그러면 대전 갔다가 싣고 온 때도 좀 빈차 몰 때도 있거든. 네. 그러면 대전 가는데 보통 10만원 많이 주고 10만원 주거든. 그럼 7만 7천원. 거기다 기름값 적히고 통행료 적고 하면 5만원 밖에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럼 대전 갔다 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같은 가격을 해도 한 달 있다 받더라도 예. 10만원을 다 받아버리면 2만 5천원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름값 빼고 뭐 그게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2만 5천원이지만 하루에 두 탕 뛰면 5만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한 달이 돼버리면 100만원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 무슨 것이지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인성 갈 필요 없겠다 해갖고 나는. 근데 이제 인성도 꺼도 다행히 다녀요. 왜 그러냐, 대전을 갔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기는 안 나와 이 인성도 또 아, 빈차로는 거다. 그래도 당연히 그래서 난 인성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다니는 거고 거의 24시로 해요. 지금 이제 그 인성하고 24시 콜, 중국 24시 콜 두 개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전화를 두 개를 갖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도 여러 군데예요. 근데, 인성도 또 1 있고 2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개, 옛날에는 인성 1, 2를 다 쓰고도 또 뭐 나온 우리 고고 뭐, 한 10개 그 물류회사가 있어요 또. 근데, 제일 큰 데가 인성이고. 예. 근데 요즘에는 인성이 너무나 이, 많이 뛰니까 24시 콜로 많이 사람들이 오게요. 24시 콜은 운임이 정상 운임을 띄우고 예. 이렇게 한 달에 보면은 24시 콜 5만원 뜨면 인성이 좀 더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똑같아. 이 가격이 똑같아 버리니까 네. 내가 좀 늦게 받더라도 처음에만 늦게 받는 게 싫지 한 달 지나보면 노트에 딱 쳐는 똑같아요. 수수료가 한 달에 하면 한 60-70만원, 100만원 돈 나오는데. 네네. 아니, 이 수수료 이거 무시 못해요. 아, 그게 띄우는 거는 다 똑같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국 24시 콜을 하지. 네. 근데, 모르지. 우리 같은 프리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이 저, 퀵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왜 모르냐면, 자기네들은 나가면 전화 와요. 빨리 들어오라고. 바쁘다고. 그럼 들어와야 되거든. 네. 또 나가면 또 들어와야 되고. 근데 거기는 자기네 직원은 15%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래도 손해요. 왕복을 해야 15%. 어떤 데는, 시흥 같은 데는 절대 들어올 때 거의 빈차로 들어오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도착할 때 시간을 딱 통방을 재고 있다가 도착할 때 좀 어디요 물어봐요. 그럼 나 천안이요. 아 빨리 들어오세요. 일이 많아요. 뭐 어쩌고 한다고. 빨리 아, 들어. 킥사무소에서. 네. 그러면 와보면 일도 없으면서 그런다. 그러면 일이
왕복으로 뛰면 하루에 두 탕 뛰면 할 때요. 예. 7만 원짜리 두 탕 뛰면 14만 원이고, 예. 수술에 또 기름 뛰고, 뭐 좀, 뭐 남는 것도 10만 두 탕을 뛰고, 천안 같은데,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아침 8시, 5시, 밤 7시까지 해도 힘들어요. 그렇지. 예. 그런데, 예, 맞아. 이, 내가 저, 김포에서도 있었지만, 난 사무실에 전화를 하든 뭐라든 안 들어가요. 저거 한참을 참고 들어오고도. 그렇지, 그렇지. 자르려면 잘라라. 응. 못 자르면 돼. 나중에. 당연하지. 내가 관둔다고 했어요. 관두고서 프리를 뛰었죠. 근데 이 초짜들은 겁이 나갖고, 이 프리로 겁이 나갖고,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나가면 굶어 죽는 줄 알고. 예. 그 프리를 못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오토바이 그 킥 사무실에 소속이 돼서 한 1년 정도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프리로 나오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프리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인승이나 전국 24시 콜 그걸 두 개를 가입을 해서 이제 쓰면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좋으니까 거기서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루에 뭐 갔다 오면 또 주고 갔다 오면 그렇죠. 큰 데나 하는 얘기지 조그만한 퀵사무실은 갔다 와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쭉 10명 줄서 잠 승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네.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도 또 운이 좋으면 한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주는데 저기 승부 오는데 돈 만원짜리, 5천원짜리든, 그러고 나면, 갔다 오면 또 쭉 쓰고, 예를 들어 5천원짜리 하면, 갔다 오면 또 10명 줄 섰네. 그럼 또 한 2시간 기다리다가, 또 한 만원짜리가 하면, 또 갔다 오면, 한 3탕 뛰면, 15,000원짜리 3탕으로 10,000원밖에 안 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우리 그때, 직사원에서도 한 30명 됐었어요. 예, 오. 맨날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돼서 똑같이 나오는데 너는 하루에 얼마 올리는데 우리는 못 올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정확하게 얘기 못 해주시. 당연하지. 사장한테 욕먹. 아 그러니까. 그건 뭐 누리고 멍청이니까 그렇게 얘기밖에 못 하는데. 그렇지. 뭐 이런 거 나는 관둔이 입장이니까. 아 당연한 말씀이신데. 하는 건데. 이런 게 하루 이틀에 뭐 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이제 배우게 돼요. 근데 대신으로 내가 운전기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이 하는 것보다 사고를 안 내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내려면 차간 거리, 차의 거리를 뛰어. 아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잠깐 발짝 붙여. 급한 마음이. 그렇지. 일이 빨리. 어떤 놈은 왜 빨리 오냐고. 아, 10분에 한 번씩 전화 오는 놈도 있어요. 아, 어디까지 왔냐고. 또 전화, 아, 어디까지 왔다고. 빨리 오라고. 급하니까. 이건 빨리 가고. 어떤 데는 조그마한 부서 가다가 공장에 쉬는 데가 있거든요. 빨리. 예. 부속을 받아갖고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막 전화하거든. 그러면 나도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막 달리거든. 100km고 200km. 그렇지. 그래서 사고 나면 그 공장이 돈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당연히 안 무너져. 내가 알아서 요즘에는 차가 고급차가 많아갖고 큰일 나죠. 보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세 조지는 건 차값 이거 뭐 예?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목표를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목표가 있어요. 하루에 15만 원 뭐 10만 원 다 제끼고 예. 그것만 오르면 집 들어간다 뭐 12시 들어가고 1시에 그냥 들어간다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편하게 일을 해요. 그렇지.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나도 몰라갖고 밤 2시까지 됐어요. 어 그렇겠지. 이게요 밤 2시에도 일이 있어요. 네. 3시에도 일이 있고 단가도 좋아요 밤 2시에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돈이니까 10만원 20만원이고 막 3, 40만원 돌릴 때가 막 있어요. 그래갖고 쓰러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왜, 왜냐면, 뭐, 보다는, 일이 계속 있으니까. 일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고, 근데 쓰러졌던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그걸 몰랐는데 너무 많이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더 하면 죽는다고 그래. 그날이요. 과로. 과로지. 과로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관두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나이도 먹고 젊었을 때는 12시간, 20시간도 일해봤어요. 20시간 일을 해도 사우나 가서 핫밥 차고. 그렇지. 으쌰으쌰. 나이가 먹으니까 8시간만 일을 해도 피곤해도 그 순간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나이 차이가. 그렇지, 맞아요. 그만두라는 거. 아. 네, 그래서 일단 나이가 60대까지만 해도 그냥 했는데 70 넘어가니까 이제 못해봤어요. 지금 이제 시골 가서 텃밭이랑 그거 낚시나고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택배도 제가 택배, 저번에 이제 제 고객님께서 택배를 20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달을 하셔서 본인은 택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야들이 다 지각각이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킥 사무실에 소속이 돼가지고 또 안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배워가지고 또 이제 독립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독립하면 또 새로운 어떤 자격이 되는 거니까.